은근. 별건 없어. 초코바. 오호. 무슨 짐이 이렇게 많지? 설마 이게 다 미술품? 넌 방 안에만 있어서 몰랐겠지만 이게 다 어머니가 사들인 물건들이야. 자리를 다 찾지도 못해서 복도에 방치해뒀지. 정말 도가 지나치셨단 말이야, 어머닌. 아버지를 여인 후에는 정말 필사적으로 수집에 몰두하셨지. 마치 아버지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길이 좁으니까 조심히 다니는 게 좋을 거야. 글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초코바를 얻었다. 뭐야, 여기 집안은 초코바 성이자예요? 뭐 이렇게 초코바가 많아? 당근하고 기우비게도. 체르노빌라님 29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라 쓰는 거야? 시급주의. 아무것도 없어. 이 밑에 가보자. 들어가신다. 어? 머리가.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어? 엄마가 살아있었어? 어서와, 아들.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있었어. 아, 회상편이겠지? 환각 같은 거? 이번에 구입하신 미술품들의 리스트를 봤습니다.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구매하셨더군요. 그래, 맞아. 이번에 프랑스에서 경매로 겨우 낙찰 받은 것들이야. 돈으로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지. 이걸로 집안이 좀 더 화려해질 것 같지 않니? 이젠 구경하러 오는 손님들도 많아지겠지. 어머니가 그걸로 흡족해 하신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기뻐해야겠죠. 하지만 어머니도 부모된 도리를 알고 계신다면 조금은 자제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제심? 그게 무슨 소리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취향에는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다 매일같이 찾아드는 손님들 접객 비용도 상당하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젠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니? 어머니의 상심이 돈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가문의 당주로서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막대하다고는 해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처럼 미술품을 계속 구매하신다면 금고가 바닥나는 것도 시간 문제죠. 어머니가 구입하신 물건들이 복도까지 넘쳐나요. 쓸데없이 넓어서 탈이었던 이 저택이 이젠 사람보다 짐이 더 많다고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 복도로 다니기 힘들면 엘리베이터로 다니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당초 엘리베이터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날더러 어쩌라는 거니? 아무튼 더 이상 낭비를 계속하시면 저택의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리인들도 이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넌 어미가 미쳐가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물론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집안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형제들도 모두 유산 때문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고요. 우리 애들이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업은 제가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가 있던 시절과는 모든 게 달라요. 지금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까지 전부 사라진다면 우리 집안은 분명히 풍비박산나고 말 겁니다. 그만해. 세상 어느 어미가 그런 걸 바라겠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만이 최선입니다. 뭐? 그게 뭐지? 그건 저를 집안의 정통 후계자로 임명하고 이 집안의 모든 권리를 제게 맡기는 겁니다. 뭐라고? 그렇게 되면 형제들도 더 이상 유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일 없이 집안의 규칙에 따르게 되겠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그이 대신 당주가 되겠다는 거니? 어차피 아버지는 후계자로 절 생각하고 계셨던 거 어머니도 잊지는 않으셨겠죠. 그 미래가 조금 빨리 다가온 거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모든 걸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는 것도 저고 집안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제가 뒤에서 동생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바른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민호 너도 결국은 유산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 아니니? 느끼표! 집안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말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당히 유산이 탐난다고 하지 그러니? 업둥이 기집애한테 넘어가더니 아주 정신이 나간 모양이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처음부터 반대했었는데 어디서 출신도 모르는 천안애를 데리고 와서는 이제는 대놓고 집 안에서까지 붙어 다닌다며? 천박한 것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짬짬짬. 못난 놈. 네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네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한테 후계자 자리 줄 생각은 없으니까 그만 나가봐. 더 이상 너한테 쓸데없는 잔소리 듣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저는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전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금고의 암호까지 손에 넣었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이제부터 미술품 구매와 반입은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던 연애도 줄일 겁니다. 민호,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유산의 관리 또한 저를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질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괘씸한...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집안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끄러! 어서 썩 나가! 감히 민호, 네가... 무서워. 날 이렇게 대접해? 이게 다 민혁이 때문이야. 민혁이만 아니었어도 그 일만 있었어도... 이 일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괴로워, 가슴이 꼭 답답해. 너 갑자기 왜 그래? 아, 민혁이가 아까부터 두통이 심하다고 했어. 많이 아파, 민혁아? 이젠 괜찮아. 유나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차마 형한테도 환각이 보인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마 날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릴지도 모른다. 그것도 무사히 살아남았을 때의 이야기지만. 책 사이에 뭔가가... 사진 조각이야. 사진 조각을 얻었다. 뭐야? 당근, 당근. 뚝! 끝. 하지만 누구였지? 우와! 위스키를 얻었다. 에? 기우비게 왜 저기서 얻는 거야? 위스키. 와이가 깜짝이야. 이게 뭐지? 더 살인마 녀석 집안에 이런 걸 설치하다니. 아무래도 녀석은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함정을 설치한 것 같아. 정말 용의주도한 놈이지.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왜 너는? 왜 님도? 왜 나만? 지급주의. 에? 뭐야 이거? 어! 뭐야? 대단한데? 빨간이야. 디디. 여기 뭐 아이템이... 초코바.
별건 없어. 왜? 아, 다 숨어있는 거구나. 이거 모션이 빨간이야. 뭐 딱히 보이는 건 귀요비게 성냥. 잠깐, 너희도 들리니? 이 소리 무슨 짐승이 으르렁거린 소리 같은데. 뭐야 이거, 무서워. 안에 뭔가 있나 본데, 조사해보자. 아, 조사라뇨. 해야지. 짐승의 울음소리같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방의 제일 구석에서부터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들썩들썩하는 그것을 향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어? 뭐야, 고아 소리였어? 어? 집사님 휴가 가신 게 아니었나? 저택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집사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리인의 수장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인 소중한 사람이다. 아마 휴가 간 관리인들 대신 남아 계신 게 분명해. 어휴, 이게 코 고는 소리였다니. 어마무시하다, 정말. 음료, 저는 못 먹겠다. 집사님, 집사님, 일어나세요. 아니. 집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께서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난리에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시다니. 집사님은 아버지의 옛 지인으로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다른 고용인들에게 인정받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옳거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건가요? 이런 늙은이 정신 좀 보게. 다른 일꾼들이 전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식사를 차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나 봅니다. 제가 대신 차려드렸어요.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물론 지금보단 젊었을 때 말이다. 집사님,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운 겁니까? 아무리 전기세가 아까우셔도 이렇게 불을 홀라당 꺼버리시면 저녁밥이고 뭐고 조리실을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요즘 집안 재정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집사님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시나 봐. 아무런 봉변도 안 당했다는 게 기적이고. 그러게, 그렇게나 코소리가 컸는데. 평소라면 집사님의 엉뚱한 소리에 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억지로라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집사님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집사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 저택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모르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니. 저는 집사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한심한 노인네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집사님, 마님과 사문 도련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가 문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게 분명합니다. 집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민혁 도련님은 배려가 깊으십니다. 주인 어른께서도 민혁 도련님의 그런 성향을 아주 좋아하셨죠. 집사님! 아이쿠, 이 늙은이가 또 주책 없이 떠들고 말았군요. 그보다 지금은 가족들의 안전이 급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언제나 봉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라는 걸 잊으셨나요?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저 집사 이제 막 저 있지, 저 코트에서 이제 막 뭘 해야 되지? 엄청 막 닌자들이 사용할 법한 무기들 가지고 있고 막 이제 우리 지켜주는 그런 집사가 되는 건가? 막 총 꺼내고 칼 꺼내고. 예,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해주시길. 어머, 집사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셔. 역시 그런 것 같은데. 기운을 차리셔서 다행이야. 그럼 어서 가족분들을 구하러 가보실까요? 네 명이야. 내가 네 명이라니. 초코바 있어요? 당근 있으시네. 이제 막 쨍그랑 막 이런 거 소리 안 나나? 그런 게 나야지 재밌는데. 오야 깜짝이야. 잠겨 있어. 저는 저택의 대부분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도 틀림없이 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뻑뻑하다? 기쌈 이 녀석 이걸 좀 고쳐놓으라고 그렇게 해놓았거늘. 에잉! 오이지 열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화장실인데? 빨간 색. 별건 없어. 예? 이건 담배꽁초? 담배는 채원 언니밖에 안 피잖아. 그럼 여기 지하 1층에 채원 누나가 있다는 거네? 그래도 이런 데다 꽁초를 버리시면 치우기가 여간 힘든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것저것 있을지도 몰라. 살인마한테 당하기 전에 빨리 찾아보자. 싫어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네. 가자. 곳인가? 이야 빨래하는 곳이 이렇게나 넓단 말인가? 기우비게 누가 빨래에다가 귀를 후비냐고. 별건 없다.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이야. 뭔가 밟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뭐지? 이게 뭐야! 잠깐만! 굉장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피하기가 너무 어려워! 성냥. 이거 파티가 많은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짜증나만 나. 저기 있잖아. 뭘 밟아서 아까 이상한. 왜 저기 있냐고 또! 빨간 역. 네 명이서 숨었어. 하지만 범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간다. 아이 간다. 어렵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했다고. 뒤져보도록 합시다. 어디 이런데. 성냥. 초코바. 빨간 약. 조장. 안 숨어져. 아, 날 조련하고 있어.
뭐죠? 아니 어째서 저기 나오는 거야? 에? 오, 어렵구만. 예, 이번엔 귀 후비게. 그리고 또 당근. 아, 저기 있네. 뭐 하고 있는 거지? 저길 못 오게끔 막고 있었다던가 그런 건가? 뭔가 전기 소리가. 이게 뭐지? 완전 망가졌네. 도련님, 그건 매점만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오는 전기를 집안으로 분배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망가져서 정조이 된 거군. 몇백 볼트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통고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잘못 또 이렇게 망가뜨렸군. 무식한 건지 대범한 건지 아마 서리 말하는 녀석은 운이 참 좋은가 봅니다. 유나야,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가 있어서. 동구 이야기라니까 배가 고프겠냐? 동구이는 역시 돼지 바비큐. 동구 이야기 그만하세요. 야래 실례. 다들 배가 고프실 때 생각이 짧았네요. 유나가 왠지 이상하네. 이걸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렇게나 망가져서야 별 수가 없겠습니다. 애당초 초보자들이 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어두운 거라도 어떻게 세워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지.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귀요비기. 초코바. 이 벽은 왠지 허술해 보이는데? 부술 수 있지 않을까? 부술 수 있다고? 파리채로 막 부셔. 막 파리채를 장비했다.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즐차태 보세요. 유튜브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